공부르. 자,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제가 예전에 올렸던 멕시코 도롱뇽 바로 우파루파를 제가 입양을 해왔었죠. 근데 한 마리가 왼쪽 다리인가 오른쪽 다리 두 개가 다 절단이 난 상태로 와가지고 굉장히 아쉬웠는데, 어찌거나 어찌됐거나 재생이 됐어요. 근데 우파루파를 키우면서 느낀 점이, 제가 원래 여기 보이는 짜잔 이 블러드웜을 먹였었는데요, 이 블러드웜이 바로 장구벌레 애벌레잖아요. 이 장구벌레 애벌레를 아무리 많이 먹여도 이 친구들이 성장을 하거나 하는 거 영양분이 굉장히 부족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거북이 사료도 줘보고 열대어 사료도 줘보고 했는데 다 잘 먹어요. 다 잘 먹는데 뭔가 부족한 느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른 먹이를 한번 줘봤는데, 여러분들이 다 아는 파충류 먹이에요. 바로 기뚜라미랑 밀웜을 줬는데 진짜 그걸 엄청 잘 먹어요. 엄청 잘 먹고 성장 속도도 엄청 빠르고 살도 많이 찌우고 그리고 앞발도 다 재생이 잘 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냉동 장구벌레 이거 말고 제가 기뚜라미랑 밀웜을 한번 먹여보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우파루파가 얼마나 성장했는지 한번 보러 가보실게요. 짜잔. 예전에 여기 안에 수초가 많았는데 우리 여러분들이 우파루파한 수초를 빼줘야 된다고 막 그래가지고 제가 빼줬고요. 여러분들이 소이를 먹는다고 해서 빼라고 자꾸 그러셨는데 이건 제가 안 뺐거든요. 근데 우리 우파루파들이 사실 탈 없이 굉장히 잘 자라주고 있어요. 그래서 걱정 없이 기르고 있는데, 자, 이렇게 준비한 밀웜이랑 귀뚜라미를 한번 먹여볼게요. 진짜 많이 컸어요. 와, 예전에는 다리도 조그마하고 그랬는데 진짜 많이 컸습니다. 근데 진짜 이쁘지 않아요? 여기 옆에 다슬기 있는데 다슬기랑 다른 건 안 먹더라고요. 자, 이 친구에게 먹이를 한번 줘볼게요. 이 친구가 핀셋을 알아봐요. 그래요? 먹이가 없어도 핀셋 넣으면 따라오거든요? 야. 자, 핀셋 있으면은 먹이 주는 줄 알고 이거 보세요. 따라오죠? 오, 야야, 공격한다. 오, 봤어요 여러분? 자, 근데 여러분들 우파루파 막 귀엽다고 그냥 기르시면 안 되고요. 우파루파를 기를 때는 꼭 서류가 있거나 정식적으로 이제 허가를 받고 판매하는 샵에서 입양을 하셔야 됩니다. 자, 여기 자 귀뚜라미를, 자 여기 귀뚜라미 있죠? 자, 냄새를 맡고 왔죠? 야, 우와, 우와, 야야야야야, 야. 야, 오오오, 떼서 먹었어요. 우와, 스냅을 줘가지고 힘으로 떼서 먹었어요. 야, 근데 여기 저 친구는 왜 저기 가만히 있지? 자, 제가 움직여 볼게요. 야, 일어나. 야, 핀셋 보자마자 공격하는 거 봐. 애들이 핀셋에 대해서 굉장히 먹이 반응을 많이 해요. 귀여워. 자, 원래 저기 뒤에 있던 친구는 원래 컸던 애고, 이 친구가 원래 다리가 잘렸던 친구예요. 이 친구가 원래 다리가 잘렸던 친구인데 오른쪽 다리 두 개가 완벽하게 재생이 됐죠. 와, 이거 볼 때마다 굉장히 신기한 것 같고, 자, 육식을 시키고 나서부터 굉장히 많이 컸어요. 야, 일로 와봐, 먹어보자. 우와, 자 이거 보세요. 약간 도롱뇽이 악어 같아요. 느낌상 막 이렇게 헤엄쳐서 슬금슬금 와서 오는 게 굉장히 신기하죠. 자, 그 다음으로는 제가 밀웜을 한번 먹여볼게요. 밀웜도 잘 먹어요. 이제 소화가 잘 안 된다고 많이들 하시잖아요. 그래도 친구들 제가 먹고 나서 소화가 잘 되나 안 되나 이제 응가 싸는 것도 확인하고 했는데 대체적으로 다 좋았어요. 여러분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다 확인하고 검증을 하고 난 상태에서 먹이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진짜 꼴딱꼴딱 잘 먹죠? 가끔 더스팅해서 먹이기도 해요. 일로 와봐. 얘 약간 멍청하네. 야, 일로 와봐. 야야야, 미안해. 야, 여기 있어. 옳지, 잘 먹는다. 자, 굉장히 잘 먹죠? 지금 귀뚜라미를 한 마리씩만 더 먹이고 그만 먹일 건데요.
자, 여러분들 우리 우파루파가 사육하면은 거의 30cm까지 커진다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제가 이번에 샵을 이전하면서 우리 우파루파 키우려고 샵에 수조를 굉장히 유리 수조를 큰 걸 준비해 놨거든요. 굉장히 기대가 됩니다. 자, 미러미랑 귀뚜라미 먹는 친구들 이거 보세요. 짱 귀엽죠? 저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서류가 발급받는 게 좀 귀찮을지라도 우파루파 한번 길러보는 거 굉장히 추천드릴게요. 굉장히 사육하기 쉽고 굉장히 이미지도 굉장히 귀엽게 생겼고 그리고 사이즈도 좋고 단점은 핸들링이 힘들지만 사육이 굉장히 쉽다는 게 굉장히 큰 장점인 것 같아요. 자,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색다른 먹이도 먹이는구나라는 거를 보여드렸고요. 우리 우파루파들이 많이 성장했다는 소식을 전해드리기 위해서 영상을 제작을 했어요. 자, 나중에 이 친구들이 암컷 수컷이어서 번식도 한번 해봤으면 좋겠는데 만약 성별이 안 맞더라도 우리 짝을 지어줘서 나중에 번식도 한번 해볼 예정입니다. 오늘은 핸들링은 좀 힘들 것 같고 다음에 더 재밌는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할게요. 오늘은 간단하게 여기서 마무리. 그럼 다음에 봐요. 안녕. 요시.